지리산 아래 남원고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시네. 멋졌어요. 잔치 볼일 모양이에요. 예, 먹으려고요. 도토리 뭐. 먹으려고요. 아, 도토리찜만요. 이게 진짜 도토리네. 예예. 예. 예. 지리산에서 지리산 여기 오니까 이 도토리 처음 보네. 귀한 생 도토리에 절구며 맷돌까지 총 출동한 호경마을. 이게 무슨 이 가루가 도토리 가루가. 예. 중초 들어오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네요. 도토리 직접 갈아서 옛날 방식으로 네. 이제 나도 한번 돌려보니까 이거 옛날에 해봤는데 전통 방식으로 만든 묵으로 마을 분들은 여름 내내 시원한 별미를 즐기신다는군요. 이곳의 묵은 맛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올해 98의 김봉래 할머니로부터 그 손맛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크게 잡으면 뭐 크게 잡고 작게 잡으면 받으세요. 맛있네. 받으세요. 할머니가 주시니 더 맛있네요. 잘 먹으니까 좋아요 애들이? 그렇죠. 잘 먹은 것 밖에 좋은 거 없어요. 맛있어. 그렇죠. 맛있어. 잘 먹어. 13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 어려운 살림을 꾸리기 위해 묵을 만들어 파신 할머니. 5남매의 손주들까지 키워내셨다고 하네요. 가을철에는 밤도 죽고 도토리도 죽고 또 이제 그거 팔아서 또 우리 용돈도 주시고 그 추석에 설빔 하나 또 좋은 옷 하나 또 사서 입혀주려고 네. 그때 할아버지가 안 계셨던 때가요? 그때 할아버지 안 계셨었죠. 남편마저 일찍 여의고 그 긴 세월을 할머니는 묵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자, 할머니 묵을 놓쳤는데 간 좀 봐주세요. 자. 맛있다. 맛있어요. 육과 사는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 씻어야지 이거. 여름에는 도토리 묵도 좋지만 해초인 우뭇가사리로 만든 우무가 별미죠. 제철인데다 열을 내리는 효과도 있어 더위에 그만입니다. 약불로 해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푹 가야 돼요. 되게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끓이는 방법을 할머니한테 배웠죠. 할머니? 그렇죠. 예. 연세도 드시고 기력이 약해지시면서 할머니는 일손을 놓으신 지 오래입니다. 자, 우묵 완성입니다. 미쳐가는 할머니의 묵을 지키기 위해 15년 전부터 손자들이 가업을 잇고 있다는군요. 할머니가 시원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정성껏 만든 우무가 완성되었습니다. 너무나 잘됐다. 잘됐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탱탱한 우무로 마을 아낙들이 여름 별미를 준비합니다. 맞춰라. 채썬 우무에 매콤한 고추장 양념과 상추나 깻잎 같은 여름 푸성기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면 입맛 돋우는 우무 무침이 탄생하죠.